그렇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죽게 될 거야. 안 돼! 저리 가!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도와줄게. 그러지 마! 하리야, 수능다. 이러다 너까지 위험해져. 안 돼! 그게 무슨 소리야! 그만해, 제발! 안녕하세요. 저기 혹시 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못 보셨어요? 여자애 한 명이랑 남자애 한 명인데 저희 친구거든요. 아, 못 보셨구나. 아, 그럼 저희는 이만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지. 아니 괜찮아요. 저희 빨리 친구들 찾아야 해서.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거야. 그럼 저 숲속은 위험해져. 하지. 저 아저씨 뭔가 좀 수상해 보이는데? 들어가 보자. 어? 네. 힘들게 뭐하러 버텨. 그만 놔. 내가 도와준다니까. 먹어. 감사합니다. 야, 집이 아늑하고 좋네요. 이게 혼자 사세요? 저희 삼촌도 저 아래에서 펜션 운영하시거든요. 뭐 그냥 그렇다고요. 친구들이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지? 네. 그럼 내일 아침에 찾아봐야겠네. 안 되는데? 더 늦기 전에 찾아봐야. 말했지. 밤이 되면 저 숲속은 위험해진다고. 오늘 밤은 여기서 쉬다가. 잠깐만요. 여기 정말 혼자 계시는 게 맞나요? 왜 그런 걸 물어보지? 그냥요. 여긴 혼자 지내기엔 좀 큰 집인 것 같아서요. 여긴 나 혼자뿐이야.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쉬다가 해가 뜨기 전까지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.
분명히 이쯤에서 헤어졌는데 어디 간 거지? 가은아! 김현우! 어떡하지? 일단 이 주위부터 찾아보자. 가훈아, 지금 몇 시? 지금 새벽이야. 근데 너 뭐 하려고? 저기 있는 신발 누구 건지 알겠어? 희선이가 신고 있던 거. 뭐? 그럼 희선이가 여기 있다는 거야?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긴 좀 이상해. 일단 저 방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. 저기 아까 열쇠로 잠갔잖아.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려고. 창문이 있을 테니까 거기로 안에 들여다보면 돼. 자, 그러다 걸리면.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야지. 그럼 먼저 나가 있을래? 금방 따라 나갈게. 이쪽인 것 같아. 이 창문일 거야. 아니, 어두워서 잘 안 보여.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. 에?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그게 잠이 안 와서 밤 산책 좀 할까 하고 잠깐 나왔는데요. 안으로 들어가. 의심스러운가 보지? 네. 저 방 안에 뭘 숨기고 있는 거죠? 말했을 텐데 여긴 나 혼자뿐이라고. 뭐 하는 거야? 그러다! 기절했어. 아, 난 또 조금 있으면 깨어날 테니까 일단 저 방부터 확인해 보자. 그래.
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야? 저 사람들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거냐고? 그게 실례합니다. 안에 누구 계세요? 아니 움직이지 마. 저건 너희 친구가 아니야. 귀신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고. 네? 저 귀신은 다른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. 절대 문 열면 안 돼. 아무도 안 계세요? 야, 이 사람들아! 야! 으이! 으이!